같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그 부분 쪽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3절부터 21절에서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선하는 자가 나 범죄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하는 자가 죄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천된 자라 하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천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른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위에서 멀리라. 아멘. 요한에서 이제 오늘로써 요한에서 다 끝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금방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쭉 앞으로 보면서 언제 시작했지? 봤더니 5월 18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의 한 5개월 가까이를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느낀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원래 요한일서 이후에 요한2서 3서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구약을 좀 갔다 올까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사실 제가 처음에 요한일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궁금함과 또 고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게 이 말씀을 이제 말씀 묵상과 연구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그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고했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성도들, 신앙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 안의 교제에 대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사랑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또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더라고요. 죄.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오늘 공부에도 나왔겠지만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죄를 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그러면서 다시 제 자신을 다 바라보니까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습관적인 죄들이 내 안에 이제는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더욱더 정말 정금과 같이 분단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사라져야 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 내가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랑을 질문을 던져서 본문을 봤던 것들이 오히려 저의 제 안에 있는 죄를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한 것과 같이 은혜를 더욱더 알다 보니까 제 안에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들이 더 생겨나는 그렇게 더 생겨나게 되고 그거에 더 비추어서 그런데도 그만큼 더 날 덮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많이 배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던진 질문은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방식, 이러한 방향이 사도 요한이 처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목적했던 것이랑 어느 정도 일치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5장 13절에 와서야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거는 이제 그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의 목적인 거고, 사도 요한은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개인적인 목적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본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에서 1장 제 첫 번째 장에 가서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왜 내가 이것을 쓴 나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나는 나의 기쁨이 이 편지를 쓰면서 충만하게 될 줄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요한은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똑같이, 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에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2서에도 1장 4절을 보니까 다 이제 2서와 3서 한 장씩밖에 없는데, 사전 말씀해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기쁘도다. 그 다음에도 이제 요한 3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얘기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 내가 정말 기뻐하기 이 편지를 왜 너희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나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 편지를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써 너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기뻐할 줄 믿는다. 그런 나의 기쁨이 충만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봐오면서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의 나이가 상당히 연로한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 그 교회 공동체는 다 아마 사도 요한보다는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자녀들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야,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 사랑한 너희들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내 기쁨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 개인의 목적이었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위한 목적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왜 너희에게 쓰느냐, 이미 잘 믿고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에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처음 쓸 때의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믿어서 생명을 너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써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제는 이제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제 믿은 다음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슈레딩거의 불확정성 원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빅뱅 이론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웃어요. 아, 몰랐어. 무슨 이론이냐면은 상자 안에 불투명한 상자 안에 고양이를 한 마리 넣고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병을 넣는데 그 병 안에 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깨지면은 독이 공기 가운데 딱 퍼지면서 고양이가 죽는 거죠. 그렇게 상자를 닫아놔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를 우리가 고양이의 행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가만히 계속 한 자리 잠만 잔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밀봉한 상태에서 고양이는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상자를 열어볼 수밖에 없다. 즉 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확정시킬 수 없다. 그게 이제 슈레딩거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정말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라는 말의 표현법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뭐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나서 내일 비가 올지 날씨가 맑을지 내가 내일 회사에 갔는데 내 자리에 책상이 있을지 없을지 혹은 그런 것으로도 고민하기도 하죠. 내가 지금은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지만 내일 당장 싸울지 안 싸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른 것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미 이전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아직은 우리가 전투 중에 있지만 이미 그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 계속 보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불확실한 세대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나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확신이다. 바로 이러한 확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하면은 사실 딱 떠오르는 건 말 그대로 그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우리는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에 이것밖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마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쳐서 내가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만큼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역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썼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찬송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토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를 내려오시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영생이지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영원히 살아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영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 그렇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교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교제를 뜻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확신해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23절을 쓰면서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확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히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14절 이후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써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확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지금 요한일서에 계속 나왔어요. 2장 28절, 뭐 3장 21절, 4장 17절에도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곧자에 쓰는 표현인데, 파레시아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안에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입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를 하나님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확신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역시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해야 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구해라. 긍휼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엇하나 숨기는 것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담대하게 구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딱 한 가지 조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때 아무거나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또 해요. 복음서에서 1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66편 18절 말씀 최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마음의 죄악을 품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라고 쉽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라는 그 단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마치 무전기 두 대가 서로 통화하는 그 액션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무전기 자체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무전기가 좀 암만 두들겨봐야 전혀 가지 않고 통신이 수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뜻대로 구할까? 당연히 고민해봐야 되고 아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면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혹시 내 안에 죄악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역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오라. 나는 항상 괜찮아. 나는 항상 깨끗해.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믿는 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더 이상 뭐 내가 해결할 죄가 더 이상 어디 있겠어. 그러면 나 이제 뭐든지 구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맞겠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도 여전히 쓰러질 수 있다. 믿는 자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미 지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절대 들으시지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이 종종 더 맞, 왜냐면 내 눈으로 내 상황을 너무나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단 내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없어지고 회개하고 뉘우침을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너는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에이 야 안 들어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지 나 별로 이렇게 오늘은 별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아서 들어주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 해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 알맞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의 방법과 다르고 나의 시기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그런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그대로 기도해야죠.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세요. 제 믿음의 연약함이 기도를 바로막을 때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당신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 진단하고 내가 다 분석하고 내가 다 길을 찾아서
그대로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하나님만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도 진단도 분석도 주님께 모두 다 맡겨놓고 우리는 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 그것을 확신하는 자의 기도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주님께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 그걸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그 순간 우리가 이미 얻은 줄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 있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다니엘의 상황이 나와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봐요.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환상이었느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건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 일어나는 건지 모레 일어나는 건지 한다고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전쟁 아마 참극이었나 봐요. 너무나도 슬퍼요. 2절에 보니까 새 일일 동안 21일 동안 3주 동안 슬퍼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어떤 일이 나느냐 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다니엘을 불러요. 내가 내게 보내신을 받았다.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가 그 환상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들으셨고 그 말이 너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있다. 그런데 왜 3주나 걸렸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밖에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 깨닫게 하러 하느라. 3주 동안 멈춰졌던 이유는 이 말을 전해주려 오던 아마 하나님의 사자겠죠? 천사겠죠?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그 기도 첫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왜 3주 동안 더 기도했어야 되느냐? 다니엘도 알게 모르게, 다니엘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그 의지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 그 기도가 그 영적 전쟁을 도운 기도가 된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는지 안 들어주시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은 단지 하나님과 내가 줄다리기 하는 기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나 안 줄래? 아 주셔야 돼요. 안 준다니까? 주셔야 돼요. 안 준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는 기간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딱 들으시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에도 벌써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알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언제 줄까 고심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시려고 고심하시는 중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얻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설령 그것을 못 깨달을 때조차도 그게 왜 중요하냐? 그 기간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라.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비유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이 성령 17절에서 보니까 벌써 이미 얘기하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씨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영적 전쟁의 우리의 대상, 즉 그 우리의 대적들이 나의 외부에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나의 내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함정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를 계속 할 때 나의 주장만 갖고 계속 고집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구나.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남아있구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다. 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똑같은 고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이걸 못 놓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게 하죠. 근데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그 기도를 멈추면 내가 이 기도만은 내가 이걸 멈추면 내가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멈추면 너무 편해요. 실제로 멈춰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 기도를 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오히려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 가운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꺾기 위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것들과의 영적 전쟁을 내가 온전히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나한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에, 나의 외부에 나의 대적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치워야 할 영적 전쟁의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울고 늘어져 하나님께서 뭐든지 내 뜻대로 주실 거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을 끊으셨고 다만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다듬어져 있고 나의 상황이 다듬어져 있는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비가 다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 기간 가운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자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연적 전쟁으로 긴장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더 특정 지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17절에 나와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뭐냐? 혹은 또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건 뭐냐? 얘기하기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내가 뭐라고 하지 말하지 않겠다. 구하라 하지 내가 않겠다. 사실 무슨 죄이길래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이르는가?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아마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일 것이다. 칼빈 역시, 중세 칼빈 역시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접하고 변명할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모르고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반항하는 것. 지난번 말씀 보면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잘못은 무지가 아니라 반항이라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이다. 지금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거부하는 그런 죄가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은 바 있고 다 사한 바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사망에 있는,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 자들,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를 하기를,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의 오빠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구속의 역사를 알면서도 다시 거부하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만약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지 않은 죄를 범한 자들이 너의 형제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뉘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 기도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이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이 정말 아무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죄, 반복해서 뉘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없다라는, 죄는 그러한 죄는 없다, 아직 그러한 죄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많이 흔들리죠. 유혹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좋은 지름길이 될 수도 있죠. 그 좀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도 피해받는다 하지 않는지라도 내 자신에게 거짓이 되고 하나님께 거짓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에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뉘우치는 자들, 이 뉘우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뉘우치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아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아. 어차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단호해지게 되고 조금의 잘못조차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시편 51편에서 얘기한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 확신이 있는 자들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대할 때도 더 확실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아까 18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다 또 19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오해할 때 너무 선하다,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은 것이다 라고 오해할, 더 이상 그렇게 오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사실 세상이 주는 약속들은 대부분의 거의 모두가 거짓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참 세상이 발달하면서 또 과학에서 객관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를 오히려 좀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 주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얘기한다고 저건 저 사람 주장이 강한 거야. 근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뭐가 객관적으로 나한테 드러나지면은 이건 뭐 맞는 것 같은데? 중립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누가 해보니 좋대, 이것도 누가 해보니 좋대 그럼 나에게도 좋겠네 라고 그냥 객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건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얼마든지 그래요. 무슨 뜻이냐? 너 지금 힘들지?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래, 담배 한 대 펴. 이거는 뭐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요. 야 그래 너 이렇게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런데 어디 한번 바람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뭐 주말에 좀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야겠다. 되게 달콤하게 들리죠. 누가 티켓 하나 끊어주면서 야 이거 금토일 2박 3일 티켓인데 어디 그냥 제주도라도 다녀와. 어디 도쿄라도 다녀오지 그래. 라고 주면 되게 좋아서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망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죄가 싹 트고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보기에 좋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여행 잠깐 다녀오는데 그게 뭐 어떠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두어 달에 한 번씩 가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이 여행보다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마시는 술 한 잔보다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저 TV 프로그램보다, 내가 하고 있는 요 게임보다 나에게 위로를, 나에게 새로운 상쾌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말 나의 위로를 주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맞들이잖아요. 안 끝나요.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고 좋네. 예전에 한 1년에 한 번씩만 갔다 왔는데 한번 이제 반기별 갔다 올까? 좋은 거 같아. 이제 한 분기별 갔다 와야겠다.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결국에 이제 매주 가는 거죠. 매주 산이나 산으로 들으러 바다로 막 다니는 거죠.
술 한잔 마셔보니까 정신 느슨해지고 좋은데 내일도 한잔, 모레도 한잔. 마약이 뭐 대마초 피고 주사 맞고 그런 것만 마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다에서 소금물을 마시면은 계속해서 소금물을 더 들이키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중독의 노예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미 얘기한 것,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계속 취하려고만 합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소스가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행복의 소스가 나의 모든 안식의 소스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벌컥벌컥 들이마시지만 결국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더 피폐하게 되지만 예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더 마실 것 없이 그 안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수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정확한 분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증거를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괜찮아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럼 자녀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기도가 더 깊어져서 뉘우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때문에 다시 보게 되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또한 다시 보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봤을 때 아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것들이 요 프로세스가 실은 불가능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누가 막 강력하게 설득해가지고 옆에서 옆사람이 야 너 이거 진짜 믿어야 돼 너 이거 제발 좀 믿어야 돼 라고 설득당해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능력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강력하게 전파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가 사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지만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아 사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자신 직접 대면하여 주님을 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센스 이렇게 오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성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다른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려고 하는 아까 그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단지 그냥 깎아놓고 빚어놓고 다듬어놓은 그런 석상, 그런 목상들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멀리하라. 사도 요한의 요청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그냥 쉽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꼭 그냥 교회에서 요절해요 하고 요절해면 되고 그래서 뭐 9시까지 와야 된다고 9시까지 가면 되고 사실 그 위에 더 시키는 게 없잖아요. 쉽게 해왔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나에게 왠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고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 같고 내 몸은 안 따라주고 내 마음도 안 따라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 자라면 그런 것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해야 돼 이걸? 부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 또한 못하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한 잘못에 허덕이고 있는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왜 내가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눈을 두고 있는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에 속하였기에 더 이상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영생의 확신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나는 그 전투 중에 이제 얻을 차례임을 날마다 삼촌에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